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to avoid such symptoms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들이 앞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 현상들을 언급한 뒤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피하기 위해서는 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You need to consider. 당신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The type, 형태랑 and density, 밀집도죠. of the book이니까 책의 밀집도요. 조금 의역을 하자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그리고 그 책이 몇 페이지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각기 다른 전략을 써라 이 소린 거네요. 그렇죠? 볼게요. Reading, 독서는요. Resembles, 닮았습니다. Driving on the road니까요. 거리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대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해석이랑 이제 승현이가 하는 해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 연습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You learn. 당신은 배웁니다. Not to speed니까 속도 내지 말라고 알게 되는 거죠. In the cities, 도시에서는요. 과속하면 안 된다. 왜요? Because it's dangerous.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학교 앞이라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죠. You also learn. 당신은 또한 배워야만 한대요. That 이하를요. Driving slowly.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은 is as dangerous as니까 얼마만큼이나 위험하다. Racing in the cities니까요. 도시에서 질주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심 소재는 다 독서를 운전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도시에서는 감속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감속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을 시켜라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독서도 마찬가지로 하겠네요. 그렇죠? Reading, 독서는요. Operate, 작동한대요. In the same way.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내야 되고요. 빨리 읽어야 되고요. 도시에서는 천천히 속도 내야 되니까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문제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It's harmful. 해롭대요.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해롭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부사항이 나와야 돼요. 자, 뭐가 해롭냐. To use. 사용하는 게 해롭대요. The same reading speed니까 똑같은 독서의 속도를 유지하는 건 위험하대요. To 뭐하게 해서요? Handle different types of books니까요. 다른 종류의 책들을 다루는데, 즉 읽는데 똑같이 그 똑같은 속도를 읽으면 안 된다. 해롭다. In reading, 독서에서는요. Crashes happen이니까요. 충돌이 발생한대요. 언제? Your reading speed, 당신의 독서의 속도가 is not appropriate, 알맞지 않을 때요. 뭐에 대해서요? For the type of book, 책의 형태에 알맞지 않을 텐데요. 어떤 책? 뒤에서 목적격 관계동사 대시 생략됐고요. 그렇죠? So you are reading,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지 않을 때, 그런 속도를 읽을 때 알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When you experience, 당신이 경험할 때죠. Reading, a reading crash니까 지금 독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you can feel sleepy, 졸리게 된대요. 그죠? 뭐 한대요? After a short time니까 잠깐 읽은 다음에 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럼 읽고 싶어져야 싫어져요.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Get lost, 이해가 안 되죠. In the big picture, 커다란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증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졸리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Or 또는 어떤 증상이 있대요? Cannot link, 연결을 못 시켜요. Together the information, 그 하나하나 정보들을 집약시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세 개나 나왔으니까 그럼 해결책을 지금 얘기했으면은 해결책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일 확률이 높아요. 뭐만 나오면? 이 뒤에 해결책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different types니까요. 다른 종류 여러 가지의 책들이요. demand 요구한대요. different gears and speeds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들과 속도들, 즉 방법들과 읽는 속도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있다? 책마다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까요? applying, 적용시키는 것이죠. The right gear니까 알맞은 방법을 for the right type of book이니까 알맞은 형태의 책에 적용시키는 것이 동명사 주어였네요. Helps, 돕습니다. Keep, 유지시켜주는 걸 돕죠. You, 당신은 safe, 안전하게요. On your reading trip이니까요. 당신의 독서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독서와 운전의 유사점에 대한 글이었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죠?